이번 시간에는 14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결정할 수 있는 6가지를 한번 확인해 나가십니다. 1번 보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앞글자 따서 개시, 수도,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만약 서울이란 도시에 있다고 하면 이 서울에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이란 도시에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토지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서울은 인구 1,000만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이 서울에는 관농자가 없습니다. 이 서울의 면적은 전국의 200여 개 도시와 비교하게 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최근에 올림픽 치른 평창군이 있는데 그 평창군이 서울의 1.2배 정도의 면적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이고 서울은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 서울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를 어떤 형태이든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에는 자연 녹지 지역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는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비개발 용도가 아예 없는 그런 곳이라 생각해 놓습니다. 그곳에 주택을 만드는 곳,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곳, 상업지역, 그러한 구분을 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도시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 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4 묶어 놓으셨으면 그 3, 4 앞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 이렇게 보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속한 행정 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기반설은 우리 살아오면서 인프라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집을 나와 학교를 가거나 회사 가거나 학원 오고자 했을 때 이용했던 도로, 주차장, 공원,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오면서 사립학교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학교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공립학교는 나라 예산을 만드는 반면 사립학교는 개인이 만드는 기반시설입니다. 만약 나라에서 만들고자 하는 학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종전의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사업 절차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통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업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모두 통할하게 되면 합쳐놓게 된다고 하면 법량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교재 353페이지까지가 정비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법 하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공부할 마음 생기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자포자기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대신 이 개발법과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다른 법률, 따로 법률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도 결정한다라는 것, 그 정도만 파악해 놓으시고 얘를 통칭하면 다 뭐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2기 신도시로 동탄 지구가 있거든요. 그 동탄 지구에는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겠습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겠습니까? 아파트.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행정계획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6번 입지규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2019년 12월 31일 날 원래 폐지될 제도였는데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수명이 연장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이 말 보시는데 입지는 대지에 무언가를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지에 세우는 것은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 건물 세울 때 규제를 최소화시켜주는 땅을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라 하고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삼각지일 때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미군 기지가 완전 이전하게 되면 향후 2024년까지 삼각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착수되게 될 겁니다. 그 삼각지 개발 사업 하고자 수명이 5년 연장된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이 말 보게 되면 삼각지구나 그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지구 단위 계획은 30회 기출문제 출제되었거든요. 작년 시험에 출제했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만 추천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추정습니다. 아니 동그라미 맞습니다. 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면 이 성남시에는 분당 지구, 그리고 판교 지구, 그리고 대장 지구, 고등 지구, 이러한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은 도시이다, 아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말하고
이 도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 중에 분당지구나 대장지구, 판교지구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셨다고 하면 얘는 성남시 전체이다. 성남시 일부이다. 성남시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바로 뭐다? 특광시군. 도시 하나를 말합니다. 그 도시 하나의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가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 이야기 나오게 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지였다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 시험이나 문제집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놓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토지용 제한과 관련되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용도란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방을 여럿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나 또는 대전시장이나 세종시장이 된다고 하면 관할 구역의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장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세종시장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세종시는 정부 총합정사를 만들기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들고자 건설지역이라는 곳을 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역은 정부 총합정사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가 성립된 이후 세종시는 5대 생활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역을 기준으로 이쪽을 서부생활권, 이쪽을 동부생활권, 이쪽을 남부생활권, 그리고 중부생활권과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조치원 등을 북부생활권으로 5대 생활권으로 현재 세종시를 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는 남쪽으로는 대전과 연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천안, 그리고 동쪽으로는 청주, 서쪽으로는 공주시와 연접해 있어 이 다양한 도시와의 연결을 토대로 해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는 지금 KTX 세종역이라는 게 아직 없지만 뭐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대신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세종시 인구가 30만이 아니라 60만 정도가 되게 되면 이때는 세종시에 지하철을 설치하건 KTX역을 만들건 충분히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달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지하철을 아무 때나 함부로 설치하게 되면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의정부가 인구 43만, 45만 정도인데 의정부 경전철 설치했다가 적자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60만이 안 된다고 하면 지하철 놓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에도 경전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용인시 인구가 지금 100만 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전철 설치했을 때 가장 이익 본 것은 에버랜드밖에 없습니다. 누적되는 적자로 운행을 중단하고자 했는데 에버랜드에서 그 적자 보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교통수단으로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구 100만인 용인시에도 경전철 설치했을 때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인구 30만, 50만대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과 연계되는 지하철이 인구 60만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마련되지 않나 싶고 그때 이 대전 2호선과 세종 그리고 오송 청주 연결하게 되는 그런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KTX 지나가는 곳과 교차하는 곳에 아마
KTX 세종역이 마련되게 될 겁니다. 다만 인구가 60만 안 된다고 하면 설치는 좀 요원한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의 200여 도시 행정관할구역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걸 용도지역, 지구구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발할 곳으로 정하는지 개발용도 아닌 비개발용지로 결정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을 지역, 지구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에 해당되는 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지역, 지구, 구역이 되게 됩니다. 3번 도시군 계획서 등 찾으셨죠. 그리고 1. 도시군 계획사업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2. 개발사업 3. 정비사업 그래서 앞서 옆에 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박스 속의 6가지 중에 3과 4를 묶어 놓으셨죠. 그 3과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통칭한다라는 것 확인만 해 놓습니다.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14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이 30회 기출문제이고 15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29회 시험 문제였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래서 제가 딱 하나씩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양가 1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 찾으셨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중복증할 수 없다. 그것 하나만 지금 반놓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2번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제한부터 완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기능 증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동그라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잘 모르지만 용도 지구 증하는 목적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만 지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역지구 구역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사업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사업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찾았습니다.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살펴주십니다. 첫 번째 잠깐 봐주실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시행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현재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만 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시설 사업이건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전입니까? 결정 이후입니까? 결정 이후입니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TV 보시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드라마, TV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을 보게 되면 전기 수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전기 수도라고 하는 기반 시설을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돈 많이 버시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내려가 생활해보겠다, 전원 생활해보겠다, 부부가 내려가시면 한 분은 3일만 올라오시고요, 한 분은 가자고 이야기했으니까 한두 달은 버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반설 없는 그런 이상한 곳에 가 계시다 보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올라온 분들이 계십니다. 대신 그게 정착해 계신 분이 있다면 가끔 TV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게 한번 출연했을 때 30만 원 또는 50만 원까지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그돈 받기로 했는데 TV에 진짜 나왔는데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억울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은 항상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원래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학교 교육설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뭐 내과 의원 그런 게 아니고요. 종합병원 그런 것들은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종합병원 중에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만든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만든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저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 기반설을 민간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무산된 사업이지만 제주도에는 종합병원으로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만들 뻔했습니다. 중국 자본 들여다가 만들려 했었거든요. 그때 그 녹지병원 제주도지사가 병원 설립 허가 내줌으로서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에 허가받아 병원 만들 수 있거든요. 걔는 도시군 계획설이다. 그냥 기반 시설이다. 그냥 기반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 도시군 계획설이고, 저 기반설이 돈벌이 잘될 거라 생각하면 개인이, 민간이 허가받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걔는 그냥 기반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장례식장 만들면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종합병원 몇 군데 없으면 돈벌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 장례식장 원래 기반설인데 그게 만들겠다는 사람 없으면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장례식장 만들고, 인구 좀 많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장례식장을 어떻게든 허가받아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는 도시군 계획설이다, 그냥 기반설이다, 기반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6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이고 그 전에는 기반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자주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얘를 얘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기반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을 보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사업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그런 형태로 계속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구분되셔야 됩니다. 처음에 앉으시더라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기반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마 3월달 정도에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1번 교통시설과 관련된 자동차 및 건설기기 검사시설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개정된 내용 따로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반설은 1번 교통시설부터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1번을 시험에 내시겠습니까? 7번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7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객관식을 많이 치르셔가지고 그런 요령은 알고 계십니다. 역시 출제위원급이십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잘 안 됩니다. 내봤자 변별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6번, 7번을 시험에 자주 내게 됩니다. 그중에 환경기초시설 보시게 되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러한 것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험 볼 때까지 기반설 중에 환경기초시설 시험에 묻게 되면 하수 폐폐 재빛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무엇이다?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총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폐차장, 자동차와 관계된 것이라 해서 교통시설이라 설명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수도와 비견되는 것이 수도이거든요.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공급시설을 보게 되면 유통 업무 설비 뒤에 수도 차셨죠. 수도 하수도를 유통공급시설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하수도는 어디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6번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러한 것들을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보게 되면 주군과 관계된 것이고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말하는데 돈벌이하기 위해 꼭 장례식장이 부속용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군과 관계된 세 가지를 통칭해서 뭐라 표현한다?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 도축장으로 좀 유용한 곳이 서울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마장동에 도축장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독산동에 도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장동의 도수장 바로 옆에 H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H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대는 도수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에 겨울철에만 거래되지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절대 거래되지 않습니다. 집을 보기 위해 한번 오시면 그 봄, 여름, 가을철 같은 경우 한번 창문으로 보고 전망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기 악취가 꽤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나 겨우 거래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장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아파트 전문만, 아파트 매매 임대 전문으로 하시면 그분 잘 살겠습니까? 망하시겠습니까? 망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장 주변에 중개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트 재산 가치도 좀 낮아지고 가격 안 오르고 살기 불편하다 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혐오시들은 서울시 밖으로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지서 하나 날라왔거든요. 여기 절대 못 뺀다. 떠나려면 너희가 떠나라.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도주장에서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10배 이상 내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가 이뻐 보이시겠습니까? 예, 도주장이. 그래서 저 도주장 자리가 돈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 내가 역량이 된다고 하면 저 사업을 꼭 한번 해보시는데 불필요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가끔 뭐 한우 전문센터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꼭 저는 못해보더라도 이 사업을 한번 주관하시는 것도 돈벌이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업소 자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장사시설, 도수장, 종합의료시설은 죄다 뭐라 표현한다? 보건위생시설. 6번, 7번 정도만 지금 반오시면 나머지는 천천히 해나가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 제비입니다. 하긴 앞으로 10번, 20번 들을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니은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고 2번 광역시설 건너뛰시고 3번 공동구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십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곤란 줄만 쳐놓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부터 강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란 1번 기반설 부담구역 찾으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근데 우리 기반설은 도시군에 생활하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거든요. 얘를 원래 만드는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평생을 끝을 내겠다? 아니면 한번 개발해보겠다? 개발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기끼리 참 친해질 필요 있으신데요. 가끔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남자분들은 좀 힘드신데 여자분들은 각 정당마다 여성 우선 배정하는 물량 우선 배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중개업자로서 한 5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가끔 자리가 남아 나한테 추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시의원 또는 구의원 대보겠냐고 제안 오게 되면 나는 덥석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특정 정당이라고 하면 가나 후보로 나왔을 때 뭐가 되면 지역 의원, 지방 의원으로 당선된다? 갑은 받아야만 당선되시죠. 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디 시의원이신데 이분이 자기는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나는 갑은 포기하고 나번으로 이번에 출마하겠다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은 적이 있거든요.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번호만 받아놓으시면 부담하시면 공천만 잘 받으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지방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각종 개발정보라는 것을 내가 입수하고 부동산 중개업했을 때 내가 직접 개발하지 못하지만 주변 동기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분들과 한번 잘 엮으시면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업자가 개발사업 하게 되면 뭘 만든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용 공장에 대해서 다양한 건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 상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늘어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인구는 늘어나겠습니까? 감소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의 수요량이 함께 늘어나고 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개발도 관리 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비교하게 되면 얘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장소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인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지정되는 거 아닙니다. 얘면 개발도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기 용어 정의와 관련된 출제 예정이 이 정도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말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보가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의미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한다 못한다 못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가능한 장소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어차피 용어 정의에서 어떤 형태이건 문제 나오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이용체계라 해서 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토종합계획 밑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느낌상 상하한계라는 것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있는데 얘는 아주 나중에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으시고 토지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란 말 찾으셨죠. 그냥 재미를 하나 보십니다. 1. 국토의 용도 구분으로 도시지역이란 말 찾았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국토용도구분으로 도시지역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관농자는 비개발용도입니다. 관농자는 개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가장 토지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관농자이고 이 관농자를 제가격에 구입하시게 되면 언젠가 빚봅니다.
대신 우리 인생에 꼭 피할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만나면 쫄딱 망해버리거든요. 어떤 분은 이것 외에 다단계도 추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생 이분 안 만나면, 이분 만나면 성공하시게 되는데, 이분 만나게 되면 저 관동차를 거의 도시역에 준하해서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히 개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만 피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관농자를 관농자 자체 본질에 기준해서 그 가격으로 취득하셨다고 하면 한 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관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도시역은 개발 용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해 나가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관리 의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상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나오거든요. 얘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